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이번 주에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 뭐 빌 게이츠, 오바마, 뭐 앨런 머스크, 뭐 심지어 애플 우버까지 트위터가 다 이제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어떤 일인가, 어떤 사건인가를 이제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소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쫑 개발자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떤 뉴스인가요? 자, 또 오랜만에 또 아주 큰 해킹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유명 셀럽들의 트위터 계정이 털려서 이분들로 이상한 이제 트위터들이 막 게재가 됐어요. 그분들 계정으로 비트코인 이 계좌로 막 송금해라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그 액수의 두 배를 다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이 계좌로 보내면은 두 배를 주겠다, 더블. $1,000 보내면은 $2,000어치의 비트코인을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이런 막 오바마, 뭐 조 바이든, 애플. 야 근데 오바마 치고는 너무 액수가 소소하다. 한 $100,000 정도는 돼야. 아 진짜 오바마인가 하는데 그냥 예를 든 건가? 그냥 100만 달러 하면 또 안 보낼까봐. 조 바이든 잘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앞서고 있어요.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아마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야 100만 원만 줘봐라. 소소하다. 이게 진짜 요거 보면 요 표시가 Verified라고 인증 계정이에요. 그렇죠. 인증된 이런 오바마가 이런 내용을 쓰니까 이거에 진짜 혹해가지고 보내신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대박이네. 애플 뭐 사람도 아니에요. 애플 공식 계정이 회사 공식 계정에서. 그쵸. 뭐 이런 분들도 다 막 이름만 들으면 알 사람들 막. 제프 로스, 워렌 버핏도 있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뭐 아직 제대로 파악된 게 없어서 그 여러 가지 의혹성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제 공식 블로그 문을 내놨어요. 보안 사고에 대해서 트위터에서는 직원이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해서 털려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공학이라는 게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속여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보안에서 엄청나게 큰 한 축을 맡고 있죠, 이 기법이. 그렇죠. 사실 대형 사건들은 사회공학을 다 끼고 있어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그럼 저 사람의 뭐 생일 같은 거나 핸드폰 뒷자리 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시도하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회공학의 방법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막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보이스 피싱. 그런 것도 다 사회공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슬쩍 엿보는 거, 이것도 사회공학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사회공학. 슬쩍 이렇게 하는 것도 사회공학. PC방 뒤에서 키보드 뭐 치나 이거 보이는 것도. 이 단순히 엿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공학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금 트위터 측에서는 네, 트위터 직원이 이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뭐 권한을 탈취당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권한을 바탕으로 트위터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했다. 130명 정도의 계정이 지금 접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중에서 45개의 계정이 트윗을 보내거나 비밀번호 변경이 일어나는 등의 행위가 발생을 했다. 최대 8명 정도의 계정에서 요 유월 트위터 데이터라는 툴이 있다 그래요. 요거 툴이 이제 내 계정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툴인데 이걸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요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내 정보가 빠져나갔냐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믿고 싶다. 확실하게 접근이 됐던 130개의 계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패스워드가 유출된 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게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까? 여기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트위터 직원은 이 트위터 어카운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까? 운영자도 사실 모릅니다. 왜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는 특수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털리더라도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유출된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접근 권한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고 근데 아직 조사가 덜 끝나서 지금 조사 중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제 나왔고 동시에 뉴욕타임즈에서 하나 더 보도를 했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그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해커가 그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실제로 사건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해커들이 이 사건의 스토리에 알려줬다 그래요. 이 스토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지하세계에 ozuser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크넷인가요? 아니요. 일반 사이트인데 일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반 사이트예요. 이게 뭐하냐면은 이런 트위터나 페북 같은 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거 아이디 사고파는 이렇게 막 그 레어닉들이 있잖아요. 뭐 막 한 글자나 아니면 멋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사고 파는 사이트예요. 그 대놓고 악성 사이트는 아닌데 사실 이런 거에서 거래야 하는 계정이 아이디가 대부분 해킹해서 팔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사용되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요 두 명의 해커가 등장을 합니다. OGUsers.com의 네임드 LOL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해커 한 명과 이 EverSoAnxious라는 아이디를 쓰는 해커 요 두 명이 요 사이트의 네임드여서 그러니까 약간 짜바리 해커 근데 약간 나쁜 해커인데 스케일이 작은 그러니까 막 사람들 계정 막 해킹해가지고 그 아이디 파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요 사이트에다가 얘네들이 있었는데 코크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얘가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이에요. 주동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찾아와서 얘네가 디스코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한테 디스코드를 날립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나 트위터 직원인데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너네한테 계정을 팔 테니 브로커가 되어달라.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내용이 커크가 디스코드로 나 트위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계정 팔고 싶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 그래요. 처음에는 얘네가 아 여기 나오는데 그 얘가 직원이라고 하는 거를 안 믿었다 그래요. 직원이 그럴 리가 있나 해가지고 근데 트위터 내부 직원이 쓰는 도구들을 막 보여주면서 증명을 하니까 믿으면서 이게 막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거래한 게 Y라는 닉네임을 $1,500 어치의 비트코인을 주고 팔았다 그래요. 우와. 그 커크가 롤한테 부탁해가지고 롤이 딴 사람한테 $1,500 막 판 거예요? 그쵸. 요 LOL에 대한 애가 이제 브로커가 돼가지고 이 아이디를 원하는 사람을 구해서 이거를 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야, Y면 엄청 레어닉이네. 그쵸. 이런 한 글자 막 이런 닉들이 제일 비싸게 친다 그래요. 제일 레어닉이라서 요게 실제 얘들이 밝힌 그 진짜 디스코드 내용 요게 20K죠. K라가지고 2만 달러. 와, 2천만 원? 뭐 요런 아이디들 다 해가지고 2만 달러, 2만 달러다. 풀 리스트 보내라. 요게 이제 뉴욕타임즈에 제보한 LOL하고 에버스 앵시어스 얘네들이 증명을 한 거죠. 저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벌었다 그래요. 이게 그 커크가 보여준 그 트위터의 관리자 툴이라 그래요. 이 툴을 통해서 이 계정을 막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래요. R9이란 또 레이어닉을 가진 이 계정을 이메일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면서 내가 이거 수정할 수 있다 를 이제 증명한 그 스크린샷이라 그래요. 아직 커크가 내부 직원인 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본인은 직원이라고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준 건데 그렇죠. 관리자한테 진짜 저런 기능이 권한들이 있다는 것도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일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권한이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LOL하고 그 에버스 앵셔스 걔네가 아까 그 OGUsers.com에 올린 글이라 그래요. 그런데 웃긴 게 올릴 때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채원 하고 프로필로 이렇게 아이유 또 K-POP 문화에 또 영향을 받은 친구네. 그렇죠. 이게 근데 진짜 뭐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좋아서 그냥 한 건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계정에 이메일 바꾸는 거는 $250, 계정 얻는 거는 2,500에서 $3,000 이렇게 값을 올려서 얘네한테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올렸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메일 바꾸는데 $250 이거는 왜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2차 인증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메일을 바꿔놓으면은 내가 비밀번호 찾기 했을 때 그쪽으로 이제 인증 메일이 오니까 이메일을 바꾸면은 내 계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2차 인증 같은 거 돼 있는 애들은 $3,000까지 그쵸. 이런 걸로 못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팔았는데 돈 만세를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크가 점점 더 대담해져가지고 드디어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게 셀럽들의 트윗을 해킹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거래소들을 먼저 했어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제미니 같은 대형 거래소들을 먼저 타겟을 해서 요 crypto4health.com이라는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요. 이런 대형 거래소들이 우리 여기랑 파트너십 맺었고 이 5천 비트코인 뿌리는 행사하니까 너네들 여기 와서 가입해라 이런 식으로 피싱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 사이트가 요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crypto4health.com이라는 사이트고 이런 거래소들과 파트너를 맺었고 5천 비트코인을 뿌린다. 그러니까 너네가 보내면은 또 두 배로 주겠다. 그렇지, 두 배로 주겠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비트코인 보내면은 20비트코인 플러스 20% 보너스까지 준다. 이런 식으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막 받았다 그래요. 저걸로 돈 꽤 벌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눈에 띄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트위터가 알아챈 거예요. 여기서 알아채고 이 사이트를 폐쇄를 시켰다 그래요. 폐쇄를 시키고 대응에 나섰는데 이게 막히니까 셀럽들의 트윗을 이용해서 지갑번호를 넣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를 보낸 거예요. 이제 자기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보내라. 그래서 스토리가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진짜 대담한 공격을 하니까 이제 트위터가 대응에 나서고 세상에 이제 이슈가 되고 하니까 아까 그 짜바리 해커들 이제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 이 갑자기 나타난 코크라는 아니 오바마를 건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갑자기 쫄려가지고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롤하고 에버스 앵시오스가 뉴욕 타임즈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계정 사고 파는 것까지만 했다. 아, 브로커만 했다. 이 자식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우리는 이 일하고 관련 없다. 이게 손절을 친 거죠. 이게 막 수사망이 좁혀오고 자기네들이 이제 막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로 디스코드와 얘가 이런 트윗을 해킹하는 짓을 했을 때 아 우리는 아 이거는 안 하겠다 했던 거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두 명은 인터뷰에 요청하면서 그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나는 미국에 사는 20대 초반의 해커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고 에버스 앵셔스 얘는 뭐 영국에 사는 뭐 19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 모르죠. 아이유일지도 모르고요. 아이유인가? 아이유씨가 이 방송을 볼 일은 없겠지만 팬입니다. 일단 아까 말했듯이 트위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스 쪽은 뭐 요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트위터는 내부 직원이 당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공조자, 악성 내부자를 말하는 거죠. 당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쵸? 그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있다. 매수해서 아니면 커크가 진짜 내부 직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커크가 자기 말대로 진짜 내부 직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내부자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에 이런 일 발생이 힘들다. 뭔가 트위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게 트위터의 회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서 뭔가.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서 FBI까지 지금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해킹 규모에 비해서 이 해커가 이득을 본 게 너무 작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사기 공격은 가짜일 수도 있다 라는 주장도 많아요. 왜냐면 사실 이 비트코인 사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3천? 1억 5천 정도의 비트코인 송금이 됐다 그래요. 너무 소소해. 그쵸. 사실 해킹 규모에 비해서 이 1억 뭐 몇천 정도의 돈이 큰 돈은 아니죠. 사실 아니 이름들이 오바마 나오고 바이든 나오고 뭐 일론 머스크 나오는데 1억? 1억? 너무 소소하죠. 그쵸. 사실 규모에 비하면 너무 소소하죠. 그리고 또 방법도 너무 허접하고요. 사실 이런 사기 솔직히 누가 딱 봐도 해킹 글 같아 보이죠. 그쵸. 너무 허접해가지고 숨겨진 목적이나 의도가 다른 게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진짜 뒤에 큰 엄청난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이 커크에 대한 정보는 정말 나온 게 없어서 음모들만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엄청난 피해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아이디가 해킹당해서 이상한 트위터가 나왔다는데 트위터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브랜드 그렇죠. 가치에 타격을 입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단순히 뭐 개인정보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 트위터의 진짜 백엔드 서버가 자체가 탈취를 당한 거예요. 정말 회사가 트위터가 망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진짜 악용을 해가지고 금융사고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뭔가 그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위터에 올라오는 모든 내용은 이제 진실성이 없어요. 이상한 말을 쓰고 나 이거 해킹당한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트위터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트위터 직원이라면은 실제 개인 계정들을 다 해킹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 자체가 트위터 직원들한테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요 아까 그 공식 성명에서도 그 맨 아래 어떻게든 간에 무엇보다도 너무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할 거고 지금 접근이 확인된 거는 130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수백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있고 지금 이게 또 대선 앞두고 나와가지고 그 트럼프가 트위터 많이 쓰는 건 유명하잖아요. 뭐 가짜로 정책을 선언하거나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방카를 해킹을 해가지고 아 우리 아빠가 힘든 결정을 했다. 핵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식에다가 트럼프가 뭐 핵전쟁을 승인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는 여기까지 지금 조사가 됐고 그리고 트위터에 어떤 트윗이 올라와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엄청 큰일이에요 이거.